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가 TV 지상파로 중계되던 시절, 김동건 아나운서는 KBS에서 무려 30년간이나 거의 전담으로 진행을 맡았습니다. 저 역시 어릴 때 TV로 김동건 아나운서의 진행하에 방송되었던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를 기억하는데요. 이후 프리랜서를 선언한 뒤에도 1994년, 1995년 MBC 생중계 진행을 맡았으니 이 정도면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 하면 자연스레 김동건 아나운서를 떠올릴 법도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 밤마다 찾아오는 KBS 가요 무대, 그 무대를 오랜 시간 지켜온 터줏대감이죠. 이젠 가요 무대 사회자 그 이상으로 프로그램 그 자체가 된 김동건 아나운서이지만 여느 때처럼 녹화를 마치고 난 후 갑자기 오늘이 마지막 녹화라는 퇴출 통보를 받았고 한때 유서를 쓰고 어디론가 떠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KBS 간판 아나운서 김동건님의 안타까운 인생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동건 아나운서도 50 시절 타이에 의해 한동안 프로그램 진행을 맡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50 시절 어느 해인가 보도본부 막년회에 사장이 참석했는데 사장은 김동건을 곁으로 불러 술을 따라주며 다른 사람들도 다 들을 수 있는 큰 목소리로 아나운서들은 공부를 더 해야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김동건은 공부야 늘 해야 하죠 하며 말을 받은 후 받은 잔을 사장에게 건넸죠. 사장은 술잔을 비우면서 또 공부하셔라고 말하자 김동건 아나운서는 자신에게 하는 소리인 줄 알고 혹시 제가 실수라도 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그러자 사장이 아나운서들 공부 안 한다고 시청자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하고 언성을 높였죠. 김동건도 지지 않고 시청자위원회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KBS 아나운서들은 대학을 졸업한 후 천대 일의 경쟁을 뚫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하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아나운서들이 공부 안 한다고 지적한 시청자위원은 탤런트 출신의 A씨였고 그의 이름을 들은 김동건 아나운서는 더욱 흥분해서 사장에게 그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아느냐? 그 사람이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아느냐? 혹시 서울대 총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따졌죠. 그러자 사장이 자기에게 망신을 주었다며 김동건 아나운서의 배를 때렸고 김동건 아나운서도 물러나지 않고 사람 많은 데서 왜 나한테 망신을 주느냐며 맞섰습니다. 방송국을 그만둘 각오로 사장과 싸웠던 김동건 아나운서는 그 후 6개월 동안 프로그램을 맡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중후하고 안정된 이미지의 베테랑 아나운서인 전 KBS 아나운서 김동건님은 현재는 KBS 소속이 아닌 프리랜서입니다. 다만 프리 선언 이후에도 주로 KBS의 프로그램에 출연해왔기에 아직까지도 KBS 간판 아나운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김동건 아나운서는 1938년 황해도 사리원 출생으로 광복 이후 월남하여 서울에 정착 성장했습니다. 김동건 아나운서가 진행한 프로그램 중 유독 시청자들의 심금을 울렸던 프로그램은 바로 이산가족을 찾습니다일 텐데요. 메인 MC 4인 중 한 명이었던 김동건 아나운서는 당시 방송 중 충격으로 쓰러져 혼절한 출연자에게 응급처치를 하며 이 무슨 비극입니까? 하며 눈물을 흘렸죠. 이 장면은 현재까지도 방송 자료 화면으로 자주 인용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김동건은 친어머니는 3살 때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6.25 때 납북되셔서 행방불명이다. 내가 지금 어머니라고 부르는 분은 친엄마의 언니 즉 이모라고 말했죠. 이어 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을 불러 손을 꼭 잡고 이야기하던 기억이 난다고 하였습니다. 김동건은 이와 같은 가족사를 말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키워주신 어머니가 들으시면 통곡을 하시기 때문에 가족들에 대한 배려와 부모님들에 대한 애틋한 감정을 엿볼 수 있었죠. 김 아나운서는 2003년부터 한동안 가요 무대의 진행을 전인석 KBS 아나운서에게 넘겼다가 2010년에 복귀한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귀 이유가 조금 특별합니다. 2003년 6월 김동건 KBS 아나운서는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방영되는 가요 무대 프로그램 녹화를 여느 때처럼 마쳤다고 하는데요. 18년째 진행해 오던 프로그램으로 그날이 832회분 녹화였죠. 방송사 관계자가 김동건에게 다가와 오늘이 마지막 녹화다. 다음 주부터는 다른 사람이 진행한다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노무현 정권이 출범한 지 채 넉 달도 되지 않은 때였고 KBS 사장은 정현주 씨였죠. 평소 정치판에 끼거나 정치적 발언을 일삼지도 않았기 때문에 김동건 씨는 아직도 쫓겨난 이유를 정확히는 모른다며
시장민 출신이 그렇듯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긴 했지만 지금까지도 그때의 일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당사자보다 더 열을 받은 지인 후배들이 가만 있으면 되겠느냐고 할 때 그는 새로 KBS 사장이 돼서 MC 하나 못 바꿔서야 되겠느냐는 말로 일축했죠. 불평하기에는 방송 외길을 걸어온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작 그가 섭섭했던 대목은 부당한 퇴출 자체가 아니었고 갑작스러운 통보로 인해 전국의 가요 무대 시청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게 서운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7년 만에 KBS 가요 무대에 복귀했습니다. 바로 주시청층인 중장년 시청자들이 김동건 아나운서의 복귀를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오랜 세월 프로그램을 이끌며 시청자와 쌓아온 교감, 신뢰 그리고 존재감이 대단했다는 뜻이겠죠? 첫 녹화 때는 마음이 울컥해서 차라리 NG를 내고 다시 녹화할까 생각했을 정도였다. 7년의 공백이 그렇게 큰 줄 몰랐다. 다행히 두 번째, 세 번째 녹화로 갈수록 안정되더라고 당시의 심정을 전했는데요. 그는 권력과 방송인의 관계에 대해 상식이 지켜지면 될 일이라며 권력이 방송인을 이용하려 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죠. 또 당사자인 방송인들은 권력의 기대 이익을 보려 해선 안 된다. 그게 기본 상식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김동길 교수가 연세대 시절 보았던 김동건은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 가장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고 기억했는데요. 그는 선배나 스승을 모시는데 아주 깍듯했고 신뢰라는 말이 그의 사전에는 없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후배들을 일일이 돌보아주는 정성, 그것 또한 아무도 그를 못 따랐고 인간관계가 김동건만큼 철저한 사람은 없었다고 하죠. 김동길 교수가 대학에 들어온 김동건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신입생들의 인솔교사가 되어 여러 학생들을 거느리고 광릉에 소풍을 갔을 때였다고 하는데요. 60~70명이 같이 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도 그 모임의 사회자는 김동건이었다고 합니다. 사회를 잘 보는 사람은 목소리가 좋고 말솜씨가 있고 눈치가 빨라야 하는데 김동건은 그런 모든 재능을 타고난 것만은 확실했죠. 김동길 교수는 광릉에 소풍 갔던 그날의 일은 잊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점심을 먹기 위해 흩어지기 전에 미리 우리 대학은 술 먹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학교에서는 담배도 못 피우게 한다. 그런 즉 한잔하고 추태를 부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런 일이 혹시라도 있으면 학교 당국에서 처벌을 할 것이다. 그렇게 일침을 준 후 점심을 먹고 다시 학생들을 모이게 하니 한 잔씩 한 놈이 여럿 있었다고 하죠.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술 먹은 놈들 다 나와라고 김동길 교수가 호령했다고 하는데요. 지도교수로서 학교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 술을 마셨다고 자백하는 자를 일렬로 세우고는 음주한 학생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덮어줄 수는 없다. 담당 교수로서 나에게 재량권이 있는 건 사실이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사실을 학교에 보고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겠는가? 아니면 이 자리에서 담당 교수인 나의 처벌을 받겠는가? 즉결 처분을 받으면 끝나는 일이다. 이 말에 불그레한 얼굴로 줄 선 놈들이 즉결 처분을 받겠습니다 라고 했고 그리하여 20명에 가까운 범법자들의 뺨따귀를 한 대씩 갈겼는데 그 강도는 균형을 이루어 한결같았죠. 그들의 얼굴이 빨개져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김동길 교수가 한마디 하였는데 자 이제는 처벌이 끝났으니 여흥 시간을 갖도록 하자. 그때 사회를 맡았던 김동건이야 한마디 하였는데 선생님 어찌 이런 상황에서 여흥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이 노래라도 해주셔야죠. 그래서 김동길 교수는 영어 노래 I Dream of Jeannie를 불러주었고 앵콜 요청이 있어 다른 노래를 또 하나 불렀다고 합니다. 매맞은 자들도 얼굴은 빨갰지만 기분이 좋아졌고 그 뒤는 사회의 천재인 김동건이 맡아서 잘 진행되었죠. 그때부터 김동길 교수는 김동건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KBS의 승승장구에 출연한 김동건 아나운서는 남북 분단 이후 방송사상 최초로 북한에 건너가 방송한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아나운서계에 살아있는 전설 김동건 아나운서가 유서를 남기고 북한에서 방송을 한 사연을 공개했죠. 김동건의 어머니는 평양 서문여고를 1등으로 졸업하고 사업가인 아버지와 결혼하면서 일본 유학을 포기하고 사리원에서 교편을 잡았다가 그가 3살 때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의 딸보다 어린 20대의 모습 그대로 자신의 사진첩에 남아있다고 하죠.
그가 1985년부터 무려 33년간 진행하는 가요 무대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주제가 고향과 어머니인데요. 어머니 무덤에 가서 풀이라도 뽑고 마음껏 울어보는 게 그의 마지막 소망이라고 합니다. 77년을 어머니 없이 살았는데 80살이 된 지금에 와서 왜 점점 더 어머니가 그리워지는지 모르겠다며 요즘 고향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사리원 냉면집에 통과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공연한 고향 생각에 마음만 천근만근 무거워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죠. 김동건은 1985년 남과 북이 서로 공연단을 교환했던 때 그와 김정구 선생이 남쪽 공연단의 사회자와 가수로 함께 평양에 방문했습니다. 그날 눈물 젖은 두만강을 부른 김정구 선생이 공연이 끝나고 갑자기 그를 부둥켜 안고 흐느껴 우셨다고 말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이어 김동건은 김정구 선생께서 내 평생 고향 한번 가는 것이 소원인데 고향을 바로 앞에 두고 가보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한스럽다며 우시는데 나 역시 실향민인지라 함께 눈물을 쏟았다. 이후로 김정구 선생이 가요 무대에 나와 이 곡을 많이 부르셨는데 그때 모습을 잊을 수 없다고 전하며 고 김정구를 추모의 눈길을 모았습니다. 김동건 아나운서는 남북이 분단되고 40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에 갔었는데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친한 친구에게 유서를 남기고 떠났었다고 깜짝 고백해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죠. 이어 그는 그런데 실상 북한에 가니 생각과는 달리 안전에 안심이었다며 당시 목숨을 걸고 북한에 가서 겪은 생생한 경험담을 공개했는데요. 김동건 아나운서는 북한에 가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3개월 동안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다며 심지어 어머니가 나중에라도 아시고 놀라실까봐 어머니 방에 있는 TV까지 치우고 북에 다녀왔다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했죠. 이젠 가요 무대 사회자 그 이상으로 프로그램 그 자체가 된 김동건 아나운서 늘 건강히 그 자리를 지켜주시길 바라봅니다. 여태껏 그래왔듯 건강하게 장수하시면서 방송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오랫동안 즐거움과 기쁨을 선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원 해행. 구독, 좋아요.